This is Captain Jack Tai. Now we are going to study an interview test to apply to GIST in Guangzhou. Okay, I'm going to go in Korean. 괜찮아요. 그 질문이 하나뿐? 그거 하나뿐? 1, 2, 3, 4번인데요. 1, 2, 3은 떠놓은 게 있고 4번이 이제 그거. 4번. 1, 2, 3 그 언제 하면 되냐? 내일 갔다가 내일 밤에? 내일 밤에 되겠죠. 내일 밤에. 세란이 내일 끝나고 쉬어야 안 되나? 내일 수요일이지? 네. 목요일은 안 되고 그럼 금요일이 안 갈 거지? 그치 위에. 그럼 금요일을 같이 해야 되겠어? 네. 그 하루 한 시간 정도 봐주면 괜찮겠지? 네네네. 오케이. 그럼 요것만 좀 빨리 얘기해 줄게. 4번 뭐라고? 그 지금 지원 동기와 그 과학기술인으로서 지내야 할 자세. 지원 동기면 이제 선생님하고 같이 얘기를 하면서 완성을 해보자. 여기 녹화 중이니까. 지원 동기 같은 경우에 너 하고 싶은 거 있을까? 의료기기 개발자. 그걸로 가면 되잖아. 네. 그 전에 했던 그대로 하면 될 것 같은데. 그쪽으로. 그러면 이제 광범위하잖아. 일단은 한 가지를 중점적으로 얘기하고 모자라면 두세 가지 더 곁들여가지고 얘기해도 되거든. 네. 근데 너무 많이 기계공학에도 관심 있고요. 전자공학에도 관심 있고 이거 한 뭐 한 대여섯 개 이렇게 말하면은 뭐 너 그걸 다 하겠다는 거야? 이런 질문이 나오기 뻔하고 한 세 개까지? 한 두세 개? 세 개 정도? 생명 관련이니까 생명과학부라고? 네. 전체적으로? 네. 뭐, 유전자 개놈 프로젝트 해석, 뭐 이런 것들이 있겠네. 그 다음에, 농업 생명공학. 농업이 많이 뜨고 있거든. 앞으로도 더 뜰 거고. 미래 식량난이라든가 이런 거를 생각했을 때. 그러면은, 농업 생명공학에 대한 부분들을 좀 얘기를 하면 되겠고. 그 다음에 환경공학에 대한 것도 있겠네. 농업생명공학 같은 경우는 유전자 조작을 통한 대량 생산, 그 다음에 곤충의 식량 자원화, 요런 것들을 언급하면 되겠고. 면접 혹시 영어로 보냐? 그냥 인성면접만 보면 돼 있어요. 인성면접. 그래? 그냥 한국어로 하면 되겠네. 뭐. 그러면 무슨 자세라고? 과학 기술인이 지녀야 할 자세. 과학 기술의 그 도덕적인 사용, 도덕적인 사용. 인간 생명의 가치를 존중하고, 그 기업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하지 않는 그런 자세들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 좋을 것 같네. 뭐 대표적으로 최근에 있었던 옥시 사건 같은 걸 예를 들면 되겠지. 한국에 이슈가 됐던 것들. 옥시 같은 경우에 그 논문이 기업의 지원을 받고 만들어져 가지고 그 기업에 유리한 쪽으로, 무해하다는 쪽으로 논문이 써져서 많은 사람들을 다치게 했다라는 얘기들을 하면 될 것 같은데. 알고 있잖아. 네. 알았어요. 그래서 기업 아무지 그 윤리 쪽으로 강조하려고 하긴 했는데 그 예를 언급하면 괜찮을 것 같아요. 일단 예를 반드시 들어줘야 되니까 그냥 두루뭉실하게 윤리적인 자세를 지내야 합니다. 이게 너무 당연한 말이라 가지고 그럼 착하게 해야 됩니다. 뭐 그런 게 괜찮아. 그래서 항상 뭐야 정리하면 이렇지. 아무리 이제 이익이 중시된다 그러더라도 인간 생명 존엄의 가치, 그 다음에 인간뿐만 아니라 동물 생명, 모든 생명의 존엄성을 위해 가지고 때로는 그 이익을 거부하고 이익에 배치될지라도 생명 존중에 최선을 다해야 된다라는 쪽으로. 생명을 아주 강조하면은
거의 대부분 내가 높은 점수를 맞는 걸로 알고 있어. 그 얘는 아까 옥시 같은 얘가 있을 거고, 그 다음에 무분별한 동물 실험 있겠지. 자, 그러면은 뭐 이런 질문도 나올 거야. 그럼 요거는 같이 판단을 해야 될 텐데, 그 인간 건강과 치료를 위해 가지고 동물들이 희생되는 건 어쩔 수 없지 않느냐, 여기에 대해서는 네가 판단해서 내려야 될 거야. 뭐 사람의 생명과 질병 치료가 더 중요하기 때문에 다 소원 희생은 불가피하다라는 방향으로 갈 수도 있을 거고, 아니다. 그 이제 너가 하는 게 뭐라고? 너가 하고 싶은 게? 의료기기. 의료기기 안에는 광범위하게 어떤 너가 전에 얘기해 줬잖아. 어떤 장애인의 어떤 장애인을 위한 뭐 그런 신체 기관, 내장 기관 뿐만 아니라 현재는 그 시뮬레이터를 통한 프로그래밍을 통한 그런 그 대체 실험 모델을 쓸 수가 있거든. 살아있는 생명이 아니라 그 인조 동물이나 인조 사람으로 쓸 수가 있다고. 그래가지고 정밀한 프로그램을 통해 가지고 어떤 약물 반응이라든가 그다음 실험을 대신 할 수가 있는 그런 거를, 그런 장치들과 프로그램을 개발하면은 뭐 인간 실험은 원래 안 됐던 거고 동물 실험도 아예 없애거나 상당 부분 줄일 수가 있다라는 쪽으로 주장을 하고, 또는 극단적으로 이렇게 할 수도 있겠지. 이제 사람이 병들고 죽는 것도 그 하나의 피할 수 없는 필연이기 때문에 그거를 굳이 이제 뭐 또 몇 년 더 살고 또 이제 어떤 뭐 질병을 조금이라도 줄이기 위해서 동물 실험을 하는 거를 하지 말고 그냥 동물 실험을 그 동물들을 죽여서까지 그렇게 할 필요는 없지 않느냐라는 방향으로 모든 생명은 똑같이 가치 있다라는 쪽으로 갈 수가 있겠지. 그럼 또 다른 존재들이 있을 거야. 아니 그러면 넌 고기를 먹지 않느냐, 뭐 채소도 먹지 않느냐. 그럼 매 한 가지 아니냐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은 살기 위해 먹는 거, 어떤 식용으로서 동물이 희생되는 거하고 그런 실험으로서 희생되는 거는 이제 다른 부분으로 해서 다르게 봐야 된다라고 이렇게 논지를 전개할 수도 있겠지. 그런 다양한 논지들이 있는데 선생님이 일단 여기다 녹화를 해놓을 테니까 요 논지들을 일단은 쭉 정리를 해봐. 그리고 너가 나올 만한 예상 질문들 뭐 그냥 그 자소서라고 그랬지? 네, 자소서. 면접은 아니네 아직. 면접도 있어요. 아, 면접도. 면접에서는 질문형 대답이 오갈 거 아니야. 네. 그 자소서를 일단 정리를, 자소서를 완성해두고 면접에서 질문들은 더 많이 다양하게 나올 수 있으니까 논지별로 주로 이제 어떤 과학기술의 자세하면 가치 판단이 요구가 될 텐데 어느 쪽에 비중을 둘 것인가 질문들, 예상 질문들을 만들고 지금 얘기해 준 거를 일단 정리를 해주면 좋겠다. 예. 또 뭐가 있을까 추가적으로. 일단 오늘 이 정도까지로만 하지. 그래도 한 지금 서너 개 정도 지금 논제를 줬는데 그리고 여기서 일단 정리를 하고 금요일? 금요일 무슨 요일이니? 금요일 23일? 오케이. 23일날 그 이제 세련이 좀 쉬고 찬이는 자소서도 하고 이거 준비하고 23일 날 다시 요걸 하도록 하자. 일단 찬이는 내가 답변 요걸로 드리도록 할게. 예.